올해 헝가리 수영대회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없지 않았는데요.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회를 잘 치러냈는지 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헝가리 수영대회는 흥행면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선수권 대회는 당초 기대했던 35만 명 관중을 훨씬 뛰어넘은 45만 명이 몰렸고 선수 1만 명이 등록한 마스터즈 대회는 역대 두 번째로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을 끼고 있는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도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보니 이 같은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대회가 꼭 유리한 조건에서 치러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2017년 대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멕시코가 재정 문제로 개최권을 반납한 탓에 헝가리가 느닷없이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통상 유치에서 개최까지 6년의 준비 기간이 걸리지만 헝가리는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의 한계, 조직위원회는 대회 흥행을 위해 지역의 모든 문화와 행사 역량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약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락 페스티벌과 F1 대회, 불꽃 축제 등의 문화 행사와 축제에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병행 배치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Spectators visiting the country and also through the broadcast through the media, we are sure that the message reached a lot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at Budapest and Hungary is worthwhile visiting. 헝가리 정부 차원의 공격적인 지원 역시 난관을 헤쳐나갔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총리 지시로 입장권 가격을 크게 낮췄는데 이것이 흥행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The ticket price, it was really cheap at the end, but it came from the Prime Minister of Hungary. He said that he wants every Hungarian person to come and afford to buy a ticket. So the cheapest ticket was like 1.5 euro. 헝가리에서 만난 선수들에게 광주에 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온다는 이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Okay, yeah. But we usually go, so maybe you will come to Korea yes, in Gwangju. Yeah. Yes. Yeah. Heard about Gwangju? No, sorry. Oh, okay. But it's the money, because it's very expensive to go there. So I will try to find some money. Or... 세계인들이 광주를 잘 모른다는 점 외에도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한 입지적 약점, 게다가 얇디얇은 국내 스포츠 접연은 광주의 약점입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정부의 지원 등은 광주의 강점이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주가 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시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